저는 지금 크레이지하고 KDS샵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되는 거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KBS C테이퍼 샵인데 크레이지 스폿이라고 해서 같이 하면 합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크레이지 샵부터 사고 이제 KBS가 같이 이제 나오는데 크레이지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샵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이언 샵트에서는 KBS 샵부터 같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스티커 붙인 것 같아요. 실적으로 KBS 샵트라고 보시는데 지금 이제 국내 미국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KBS 샵트의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경우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KBS 투어 보시면은 투어 블랙펄 시리즈, 커스텀 화이트 시리즈. 지금 국내에는 커스텀 시리즈가 있는데 좀 더 비쌉니다. 가격 자체도. 그리고 이거는 투어 시리즈 보내야 되는 거.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아주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제품들은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사용하시면 상당히 세트냐면 이쁠 것 같네요. 이 아이언 자체가. 다음으로 다음 부스로 넘어가 볼까요? 또 양식